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에 있는 용암사를 찾아갑니다. 용암사 주차장에 차를 파킹하고 이쪽에 있는 계단을 해서 쭉 올라가시면은 용암사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용암사에 있는 쌍미륵불은 국가보물 제93호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석 그대로 이용해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쌍미륵불 입상입니다. 바로 천년 바위백에 불상을 새겨놓았습니다. 일주문을 지나서 쭉 올라가다 보면은 대웅전이 나옵니다. 대웅전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두 개의 석등이 찾는 이를 반겨줍니다. 온 세상의 번뇌와 고뇌를 대웅전 앞에 있는 두 개의 탑에서 다 받아주고 자비롭게 부처님 앞으로 안내를 하는 탑들이 눈앞에 보이고 바로 오른쪽에 범종과 사찰의 업무를 종관하는 종무소가 보입니다. 범종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종을 만든 지는 그렇게 오래 더 보이지 않습니다. 대웅전의 모습과 종무소의 모습 그리고 범종의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비춘하는 하늘로 날아가는 듯한 무늬가 연꽃 무늬가 새겨져 있습니다. 대웅전으로 천천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을 보니 그렇게 오래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에 지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곳 용암사는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사찰입니다. 고려시대 바로 선종 재임기간은 1083년에서 1094년까지 재임했던 선종 때 가람이 행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허물어졌다가 1840년에 재건이 되었고 또 전란으로 소실되었다 1930년 재창건되고 하였던 것 같습니다. 허물어지고 소실되고 다시 창건 재창건을 겪었던 용암사 여기에 찾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왼쪽에 보이는 저 좁은 길을 쭉 따라 올라가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쌍미륵불 불상 두 곳이 있습니다. 자, 이곳에 있는 쌍미륵 석불 입상은 바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쌍미륵불입니다. 천년 바위에 그대로 새겨서 얼굴과 가슴 별도로 조각을 내서 올려놓은 불상입니다. 그런데 그냥 불상이면은 별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는 불상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꼭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단을 따라서 쭉 올라가다 보면은 바로 오늘 제가 찾고 있는 쌍미륵 석불 입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대합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바로 자연석 그대로에다가 조각만 해놓았고 위에 얼굴과 가슴 별도로 조각해서 위에 올려놓은 듯한
모습입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갓이 둥글고 오른쪽엔 사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둥근 갓을 쓴 것은 남성을 의미하고 사각각을 쓴 것은 여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런 석불 입상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을 쭉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려시대 용암사가 가람을 했다고 하는 근본적인 근거는 바로 고려 중기 13대 선종 때에 선종이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인을 여러 사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셋째 부인인 원신공주 이씨까지 맞이했으나 자식이 생기질 않았어요. 이것을 셋째 부인은 못내 걱정을 하던데 어느 날 꿈속에서 두 도성이 나타나 우리는 장지산 남쪽 기슭에 있는 바위 틈에 사는 사람들이요. 배가 고프니 먹을 것 좀 주시오. 그러고는 홀연히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꿈에서 깨어나서 이것을 선종인 왕에게 이야기하니 선종이 장지산에 과연 그런 바위가 있는지 확인하라고 하니까 이런 바위가 있었고 바로 그 바위에 두 불상을 새기고 절을 짓도록 하였으니 그것이 오늘 용암사의 시초입니다. 그러고는 그 해에 바로 원신공주에게 태기가 있었고 왕자가 탄생하였습니다. 그 이름이 한산후였습니다. 이렇게 일화가 담겨있는 용미리 쌍미륵불 뒤에서 보시면은 저 앞 광탄면에 파주시가 한눈에 환하게 보입니다. 가까이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조금 떨어져서 두 쌍미륵불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 봅니다. 쌍미륵불에서 보시는 모습과 제가 뒤에서 보는 모습이 같이 보일 겁니다. 여기는 장지산에 있는 용암사 사찰입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이 일대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바로 소원을 들어주는 이 쌍미륵불입니다. 우리나라인 대표적으로 신라 백제 때 만들어진 사찰들이 많이 있지만 간간이 고려 때에도 만들어져서 이렇게 우리의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주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쌍미륵불이 있는 파주시 용미리 장지산에 자리 잡은 이 용암사 아이가 없어 마음을 썰었던 선종께서 이곳 장지산에 사찰을 짓고 나서는 자식을 얻게 되었다니 우연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간절한 소원의 바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과일 수도 있지만 어찌하였든 간에 이곳에 사찰을 짓게 하고 그리고 셋째 부인에서 태기가 있고 왕자를 생산할 수 있었으니 그
그것 또한 우연이자 필연의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가끔 마음이 고단하거나 머릿속이 복잡할 때 이렇게 산세 좋은 산을 찾아서 그곳에 가면은 이런 사찰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그 소문을 들어주는 사람의 마음을 붙잡고 의지할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진 미륵불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들려서 자신의 소원을 말하고 빌고 다시 찾아 또 빌고 하여 결국은 소원을 이루었다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이곳을 찾습니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찾았고 소원을 이루어서 감사하는 마음에서 또다시 찾게 됩니다. 늘 사람은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있을 때 그것을 신격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에게 전해지는 하나의 전설로 남아있으면서도 그래도 사람들은 그것이 사실이기를 아니 원래 사실이었던 것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용암 사이에 쌍미륵불 뒤꽃 장지산을 쭉 한번 쳐다보면서 형성되어 있는 지형지물과 주변의 모습을 보니 햇빛이 쫙 들어오는 양지바른 곳입니다. 정말 사람의 마음을 한 곳에 다 붙드는 것 같습니다. 내려오다 보면은 용암 사이에 용암수가 있습니다. 목마른 목을 한번 축일 수 있는 충분한 여유를 주는 샘물. 저도 여기서 한 잔의 물을 마십니다. 제 손으로 떠서 그냥 마시겠습니다. 내려오면서 1954년 10월에 이승만 대통령과 각계 인사가 모여서 제막했다는 7층 석탑과 동자상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에 있는 쌍미륵불 숯불잎상이 있는 용암사에 들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